아, 왜냐면은 오늘 저녁에 그 파티가 있어가지고 노래를 선곡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점심은 그냥 워밍업이고 저녁이 메인이라 드링크 술이 안 주죠. 에이, 치어스. 해피 뉴 이어. 보통 여기서는 1시간 안에 보통 끊거든요. 4시에 와서 5시 반까지 가게로 가고, 사실은 물고기들이 많으면은 저도 정신없이 보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노량진 시장에서는 각 지방에서 모든 생선들이 한 곳에 모이는 집합소예요. 노량진 시장에서 못 구하는 생선은 사실은 구할 수가 없다는 게, 오늘 저녁에는 좀 그 단골 손님들이 오시거든요. 그건 아니고 금액을 높게 해가지고 그 내가 오늘 저녁 5만 원짜리로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하고 싶다 하면 술 좀 드시는 분들을 해서 이제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사장님, 전복은 요새 얼마예요? 몇 미? 7미? 7미 5만 원. 전복 7미 하나만 가져갈게요. 요거는 전복이죠. 아와비라고 하고요. 보통 한국에서는 남해에서 많이 양식을 하고 있어요. 전복 고르는 방법은 눌렀을 때 살이 단단한 녀석들이 좋고요. 저처럼 뛰는 셰프들이 몇 있어요. 이렇게 4시 넘어가면은 꽤 오세요. 예전에는 안 왔는데 제가 1년 전부터 인스타로 계속 올리다 보니까 하나 둘씩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눈으로 사야 해서 좋은 생선을 사는데, 티족에는 어느 없어요? 7,000원. 이거 어디 거예요? 장항. 팔은 빨갛고 좋네. 네, 이거는 학꽁치라고 하고요. 사요리. 그러니까 바닷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해요. 아무 맛이 없으니까. 맨날 먹어도 안 질리고. 아, 떨었어? 안 돼! 원래 겨울이 맛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고, 종류가 너무 한정적이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봄 시작되면 그때부터 3월에서 5월부터가 한참 전성기를 하고, 보통 고르는 방법은 이렇게 배를 만졌을 때 배가 탄탄한 고등어를 선별해서 사시는 게 좋고요. 오늘 저녁은 등푸른 생선을 좋아하시는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조금 넉넉하게 고등어를 구입을 할 거예요. 오늘 일단 네 마리 정도. 아진 얼마예요? 5마리 만 원? 보통 전갱은 이거보다 사이즈가 조금 더 작은 게 맛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없는 관계로 여기서 컨택을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조금 따뜻하니까 상관없는데, 겨울에 추우니까 물고기들 다 얼어서 와요. 땡땡 하면. 그럼 이게 냉동인지 이게 선어인지 구분이 안 될 때도 많아요. 단새우 하나 할게요. 이거는 단새우고요. 일본어로는 아마이비라고 합니다. 또 한국에서는 동해 위에 있는 고성에서 잡히고요. 그래도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좀 흔하게 쓸 수 있는 식재료죠. 우니? 밑에 좋은 거 있잖아. 우니가 요새 영 메롱이라. 근데 이거 약간 좀 씁쓸할 것 같은데. 아, 아쉽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본 중에서도 이 업장 같은 경우는 한 마리 한 마리씩 살 수가 있어요.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파는 가게들이 많고요. 그냥 귀찮으니까요. 대신에 이분들하고는 어느 정도 교류가 있으니까 좋은 물건을 살 수 있게 해줘요. 그쵸. 1년 전에만 해더라도 거의 찬밥이었죠. 뭐. 1년 넘게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은 상인들도 그냥 아, 부지런하다 하면서 이제 물건을 하나씩 주시기 시작하니까, 개인으로 참여하려면은 1,500만 원을 수협에다가 집어넣고 시작하면 되는데, 그게 한 달에 매출이 5,000인가를 해야지만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 같은 1인 업장 셰프들은 사실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의 은행에다 대출을 받은 걸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몸은 편하게 하고 싶죠, 당연히. 근데
그만한 비용을 창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집도 뛸 수밖에 없어요. 농어 1.8 칼이 어딨대요? 머리는 안 쓰거든요. 신경 척수를 신경 쪽을 뭐랄까 마비시켜서 좀 더 신선도를 오래. 여기 분들 되게 재밌으세요. 저렇게 목소리 크신 분들 이제 경매하시는 막 싸우기도 해요. 막 상인들끼리 싸게 사가고 그런 쪽도 있고. 난리네. 난리야 난리. 이렇게 신나셨네. 저는 맨날 보니까 좀 색다른 애들 위에서 이렇게 보면 편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제 화로 사는 데예요. 화로 북도미 두 마리랑요 숭어 셋. 능성어는 얼마래요? 하나. 천어는 말 그대로 죽은 생선이기도 하고요. 보통은 전갱이나 고등어 이런 애들은 활어를 갖고 와도 돈이 별로 안 되니까 그냥 배에서 잡히자마자 그냥 얼음에다 채워놓는 거죠. 여기도 6시부터는 차가 엄청 막혀요. 여기도 출근, 특히 월요일은 출근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생선을 6시 반까지 잡아야 됩니다. 시간이 아꼈어요. 들어오세요. 가게가 작죠? 자. 한국에 있는 식당 중에서 저희 가게가 제일 열악한 환경 아니에요? 오늘 건 다 국내산 피조개. 스시는 제 생각으로는 6년 전부터 활성화가 됐고요. 지금은 한국에서도 이제 결혼을 안 하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그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는 데가 이런 스시 바였어요. 전복은 별거 없어요. 추우니까 목욕을 시켜줘야 돼요. 얼마나 쓰면은 이거를 닦을 거예요. 모래나 이물질이 있으니까요. 깨끗이, 깨끗이. 제가 배웠던 전복 삶는 방법은 사실은 전복을 이 살하고 껍질하고 분리할 때 물이 나와요. 그 물이 전복을 삶는 때 핵심 소스가 되는데 내장은 갈아서 소스로 만들 거예요. 근데 저희는 약간 그런 시간 과정을 줄이기에 그냥 어차피 그 안에 물이 차 있으니까 통째로 삶는 방법을 택하는 거고요. 보통은 일본 같은 경우는 좋은 술에다가 얘를 쪄요. 술 안에다 가둬놓고 찌면은 이 그 좋은 술의 향이 전복에 배어서 더 맛있기도 하죠. 근데 저희 가게는 술이 남아있을 리가 없어서 사실 어렵죠. 사실 다 드시기 때문에 이따가 여러분들의 입으로 들어갈 거예요. 능성어. 얘는 좀 미끄덩거려요. 다음은요 전갱이. 요거는 숭어구요. 고등어, 고등어죠. 저는 전통적인 방법은 좋아하는데 사실은 손이 많이 가서 1인 업장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 잠자는 것도 아예 없애야 되니까 약간 전통적이되
불필요한 거를 다 빼고. 이게 뭐냐고요? 미라. 농담이고. 이거는 지금 연구, 숙성 중인 방어예요, 방어. 이렇게 그 공기 중에 숙성을 해도 애들이 얼마까지 버틸 수 있나, 그게 궁금해가지고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곰보짐에는 사실은 잘 안 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격대도 있고 하니까 좋은 다시마를 구하는 것도 좀 어렵고, 그렇다고 안 좋은 다시마를 하는 것도 또 싫고,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제 이 자연적인 그 생선의 맛으로만 저희는 스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미용에 좋으니까요. 얼굴에 붙이고 주무시면 피부가 탱탱해지죠. 일단 마스카와라고 뜨거운 물로 데칠 거예요. 참치도 해체해봤기 때문에 참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저 같은 경우. 그리고 이거 지금 참치를 보내주는 친구도 한국에서 유일하게 참치 감별사예요. 참치의 그 질 좋은 거를. 제 베스트 프렌드고요. 지금 철에서 제일 맛있는 생선, 좋아하는 생선. 숭어. 외국인들은 잘 모르시고요. 일본어로는 보라라고 하는 어종인데요. 보통은 이 알만 일본 사람들은 먹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씹는 식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숭어야말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일반적인 스시집에서는 이 생선을 잘 안 쓰거든요. 싸다는 인식 때문에. 근데 인식만 그럴 뿐이지 맛은 정말 맛있어요. 일식 셰프들의 가장 큰 숙제는 생선의 보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관을 용이하게 해야지만 그 생선에 대한 단가를 낮출 수가 있고, 그 단가를 낮출 수 있으면 그게 고객한테 다시 페이백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더 싸게. 그러니까 더 맛있는 생선을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그 보관 방법을 연구 중이에요. 스시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없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스시를 먹을 권리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서 오십시오. 아, 뭐 또 선물을 술을 사오라니까. 땡큐. 아우, 감사합니다. 이따 같이 나눠 드시죠. 오늘은 코마가 이쪽은 이제 오늘 오시는 손님들이 소주류 좋아해가지고 이게 소주류로 좀 받아놨어요. 주당들은 좀 취해야지 재밌으니까 사케는 안 취한다고 좀 안 좋아하더라고요. 치얼스. 오토시고요. 굴하고 토사 줄에 소스를 곁들인 요리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요거는 참숭어입니다. Do you know somae? Korean original style. 네, 오오시마 오리지널 스타일. 콸콸콸콸콸. 하지만 세 잔 드시면 콱! 슬리핑! 이것은 참돔 타닥기입니다. 전복, 찜 전복이고요. 이 소스를 전복에 찍어 드시고 나머지 밥을 수저로 해서 같이 비벼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예, 어느 분이 드시나요? 원샷. 예. 음주 방송. 예. 재밌으세요, 촬영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뭐 참치 좋아하신다니까 제가 오늘 서비스로. 도미 뱃살입니다. 피조개입니다. 저녁에는 더 막 파이어해요. 여기만의 매력이죠. 모두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그거야 뭐 앞으로 스시 장사로만 끝날 게 아니라 사실은 더 큰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단계일 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의 단계는 스시를 좋아하는 단골분들을 모아서 단골분들이 가족처럼 형성이 되고 그 가족들이 나중에 저한테 힘이 돼서 사실은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혼자서 클 수는 없어요. 전갱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먼 훗날에는 호텔을 차릴 건데 관세운이고요. 쓰러지기 전에 그 같이 가족처럼 되신 분들하고 나중에 호텔에 다 모시고 와서 같이 일을 하면서 저녁에 술도 먹고 놀고 이런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뭐든지 처음부터 클 순 없잖아요. 모든 거입니다. 한 개씩 올라가면서 구도마기. 원래는요, 예전에 이 압구정에서 누가 맞기가 크냐라는 게 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말다 보니까. 이걸 한 입에 드셔야 복이 옵니다. 호또마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코리안 스타일.